안녕하세요. R&B 아티스트 딘입니다. 딘은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에서 온 이름이고요.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이미지? 그런 이미지들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뭔가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좀 반항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싶고 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서 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19살 때 만들어왔던 데모곡이 대표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같이 이제 곡 작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되게 여러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했는데요. 존박형과 작업한 곡은 유라는 곡이 있고 엑소랑 작업한 곡은 불공평이라는 노래도 있고 이아이 이번에 월드투어라는 곡과 안봐도 비디오 말 되게 못한다. 작곡가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. 좋은 기회가 맞물려서 작년에 암나소리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음악에 이게 뿌리가 되는 게 이제 미국 음악이나 이런 흑인 음악 R&B 뭐 이쪽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현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굉장히 저 스스로 궁금했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은 흑인 음악이에요. 흑인 음악인데 흑인 음악을 뿌리로 그냥 되게 여러가지 장르들을 갖고 있는 얼터네이티브한 R&B인데 제 곡 21인 것 같아요. 21이라는 곡은 되게 흑인 음악스럽기도 하고 펑키하기도 하고 락적인 요소도 있고 락적이 되게 뭐라고 장르를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제 입술을 좋아해요. 네. 아니요. 거울을 보고 제 입술을 막 그러진 않고요. 제 입술이 참 뭔가 도톰하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좀 적당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딘이었고요.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중국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팬분들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 가서 공연을 할 마음이 있고요. 중국에서도 조만간 만나서 공연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조만간 만나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3CTV 화이팅! 감사합니다.